제가 오늘 청소하는 방에서 수세미 분단서 목걸이 아디즈에서 예전에 구매했던 거를 엄청 늦게 받았어요. 배송해주시는 분이 시스루 안 보내주셔가지고 한참 궁금해서 기다리다가 제가 제일 먼저 연락해서 받아왔는데 짧게 리뷰를 좀 해주려고. 선풍기 소리가 시끄러운데 방을 좀 부탁드릴게요. 방이 이렇게 안 뜯죠? 괜히 삼키겠다. 좀 안 뜯죠? 내가 이상한 방법을 뚫어서 그런가? 쓰레기는 버리면 되니까. 문단 속에 나오는 금도 14K 금도금 뭐라고 하지 이거를 가공여서도 가공국가 메이드 인 코리아 한국에서 가공했고 뭐 증명서 같은 걸 주네요. 말하면 뭐라고 하더라 이거. 가격이 5만원? 네. 아, 5만원인가 봐. 근데 난 더 비싸게 산 거 아닌가? 이게 모르겠어. 더 싸게 샀나? 품질 경영법에 의해서 액세서리 제조법 뭐 이런 거 넣어주나 봐요. 중요한 거. 그리고 뭐 포카같이 이렇게 들어있어. 포토카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네? 뒤에 뭐가 또 뒤에 있네. 증명서 같은 건가 이것도? 그러면은 사용 주의점, 품질 보증 기간, 뭐 수리 그 다음에 브랜드 써있는 종인가봐. 잘라서 근데 정식 계약에 생산됐대. 미디어 캐슬 이거 잘라서 카포카로 써도 될 것 같지. 이쪽에는 다꾸마시는 분들이 좋아하시겠는데? 나같이 모으는 분들이나? 일단 증명서랑 같이 해서 넣어놓고 보관하면 보관해야겠다 이런 건 품질 보증. 뭐 하나는 제가 잘라다가 포카로 쓸 거고. 거침없이 찢어버리네. 왜냐면 저는 수리 같은 거 잘 안 맡겨가지고 심하지 않으면 가위로 잘라서 쓰면 될 것 같아. 이쁘죠? 그리고 이제 메인이 목걸이니까 열었는데 열자마자 좀 열렸어. 이렇게 생긴 상자에 들어있고요. 일본어로도 써있어. 자세히 보시면 눈색깔이 뭐라 도미이라 해야 되나? 그러고 남자를 쭉 넣으면 짜잔 이런 식으로 금목걸이가 있습니다. 근데 핀셋으로 진주핀으로 막아놨는데 고정시키느라 위험할 것 같아. 애들이 쓰기엔 위험하지 않을까? 진주핀은 따로 보관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위험해요. 찢어두고 이거 파란색 타입 일단 돌려볼까? 이따 블루다이아 이쁘다. 상자는 따로 보관을 해둘게요. 버려도 되긴 하는데 그냥 딱히 보관해둬야지. 이거 목걸이만 그런데 아이고 이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짠. 이렇게 얇은 줄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금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줄기가 좀 짧은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목걸이 너무 섬세하고 귀엽고 이쁜 것 같아. 나뭇가지 뭐 잘 안 보여서 그렇지 자세히 예쁜 것 같아. 됐다. 예쁘죠? 자세히 보인다 이제. 금빛이 너무 예쁜데 그래. 새로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잠그는 건데 이거 여기 한국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일단 따로 보관해 두겠습니다. 예쁘다.